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작은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교도역까지 250m 거리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오늘 건물은 1층에 상가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미용실 하실 분들이나 상가 사용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변으로 대학교만 4곳이 밀집이 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자녀 있는 분들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는 또 대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이 인접해 있고 주변으로 교통, 교육, 병원 등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으로 향후 매도하실 때에도 손쉬운 물건입니다. 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매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언제나 그런 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한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외장재 및 내장재, 고급 자재를 사용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측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될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문을 열어 놓았는데 현관문 바로 앞으로 주차가 한 대 가능하고요. 공구상 주차는 한 대지만 상가 앞으로 두 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주차는 세 대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에는 보시면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3층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코 플렉스로 깔끔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측면으로 제가 잠깐 이동을 해보면 건물 측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스타코 플렉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보시면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6m 또 통과도로가 접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교대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 상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1층 같이 상가를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오늘 건물 주변으로 보시면 집들이 거미줄처럼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건물은 주변으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도로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잘 보이실 거예요. 거미줄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 환경 개선 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개선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아파트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소지도 분명히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 동네처럼 여기에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상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상가 먼저 한번 구경 시켜드리면서 차례차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가 앞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주차 두 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여기에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가 보시면 바닥 쪽에 보시면 지금 데코 타일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 보시면 노출 콘크리트로 지금 현재 코팅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인테리어 다 갖춰져 있고요. 창고 쪽에 보시면 6인치 LED등으로 굉장히 환하게 LED등까지 설치를 잘 해놓으시고요.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또 넓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으로 보시면 또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사용하실 분들 바로 몸만 들어오셔서 바로 상가가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죠. 왼쪽으로 보시면은 현관문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들어가는 길목에도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정면과 창고 쪽에 보시면은 우드로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 잘 해놓으셨어요. 자, 바깥에도 이 정도로 인테리어를 해놓았었으면 안쪽에도 당연히 굉장히 잘 해놓으셨겠죠. 자, 건물 현관 안이고요. 현관 왼쪽으로 보시면 전체 8칸으로 신발 수납 넉넉한 신발장이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 보시면 오늘 건물 3연동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외출하실 때 저 버튼 하나로 모든 등을 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층에서 3층, 그러니까 이제 옥상까지 전체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계단,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경사도도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도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단 올라가는 쪽에도 보시면 핸드레일 단소 제품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그런 단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3층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층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거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한쪽으로 보시면은 페인팅으로 웨인스코팅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아트월, 그리고 아트월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넓은 통창으로 조망권도 굉장히 좋고 일조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세 개의 창을 빼두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D자 형태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앞쪽으로는 보시면은 그레이 색상, 그리고 뒤쪽으로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냉장고장도 미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D자 형태로 대면형 싱크대이기 때문에 아기들과 얘기 나누면서 주방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싱크대, 굉장히 편리한 싱크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전기 밥솥과 전자레인지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굉장히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밥솥 놓을 공간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온 건물 보시는 것처럼 대면형 싱크대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개수대, 그러니까 싱크볼이죠. 싱크볼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싱크대에 싱크볼이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또 환기창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은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이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D자 형태 싱크대라고 말씀드렸듯이 밑쪽에도 보시면은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4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후드가 굉장히 이쁘죠. 스테인리스 제품, 파츠 제품입니다. 후드가 한 개도 아닌 두 개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은 바 형식으로 싱크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바에 왔는 기분으로 와인 한 잔 곁들여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인잔도 미리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2층에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3층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3층에는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욕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욕실 쪽에 보시면 샤워부스까지 해바라기 샤워기도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또 넓은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폭이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세탁기, 그리고 이제 건조기죠. 충분히 두 대 세워서 높게 올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 우측으로 보시면, 올라오시면 우측이죠. 보시면 이렇게 데크를 또 잘 해 놓으셨습니다. 바닥에 방부목으로 데크를 잘 짜 놓으셨고요. 그리고 옆집하고 내 집하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방부목으로, 벽에도 방부목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이 공간에도 테이블 하나 두고 가족분들과 삼겹살 파티라든지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서 건물 전면과 측면은 이제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 후면과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죠. 스타코플렉스로 전체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CCTV와 그리고 이제 많은 등으로
밤에도 굉장히 환하게 비춰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문에도 보시면 터닝도어, 굉장히 고가의 터닝도어를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풍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건물입니다. 자, 2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올라가는 쪽에도 양쪽으로 이렇게 등을, 굉장히 이쁜 등을 사용을 해 두셔서 계단도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3층에 보시면은 3층 쪽에도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문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에 올라왔는데 또 옥상 올라가는 계단까지 전체 4층 정도까지 이제 복층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상 올라가는 쪽에도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쁜 등과 양쪽으로 또 벽등을 사용해서 오늘 건물은 조명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층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안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 거실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방방마다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전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보시면 굉장히 큰 창호를 빼두셔서 조명권이 굉장히 좋고요. 왼쪽에도 보시면 또 채광창을 굉장히 잘 빼두셔서 오늘 건물은 조망권과 채광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건물 샤시도 LG 하우시스 제품 사용해서 고가의 창호를 설치를 다 해 놓으셨고요.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우측에는 이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창이죠. 소방창이 놔져 있고요. 왼쪽에 또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샤시가 깔끔하게 창호가 잘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LED 등 외에 시스템 에어컨 양쪽으로 또 3인치 등을 시공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우드 등도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방에도 다른 집 안방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역시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창호를 빼두셔서 여기가 서북 방향이죠. 서북 방향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방이 이렇게 세 개가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와중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중간쯤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욕실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샤워부스 되어 있고요. 이 공간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로 고생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에서 4층 옥상이죠. 그러니까 옥상까지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고요. 계단 바닥에 보시면은 나무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한 가족이 들어와서 1층부터 옥상까지 이렇게 사용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상 바닥 보시면은 인조잔디 깔아 두시고요. 인조잔디 위쪽으로 보시면은 또 벤치를 하나 마련해 뒀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옥상 위쪽에 보시면은 또 어닝을 달아 두셔서 비도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또 간이 싱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설거지라든지 야채 씻을 수 있도록 수전까지 잘 뽑혀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도 또 핫플레이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요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바로 밑에 또 수납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릇이라든지 필요한 냄비라든지 여기에 놔두시고 이 공간에 매일 가족분들과 파티를 해도 좋을 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와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105제곱미터, 구단위로 31.8평, 건물 연면적 165.77제곱미터, 구단위로 50.1평, 사용승인 2021년 8월 1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5천, 융자 5억, 인수금액 2억 5천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 상가까지 사용하시면서 전체 내 건물에 내가 다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층에 따로 또 임대를 하실 분들, 1층 상가 면적이 약 8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보증금 1000이나 2000에 월 한 6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대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